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뒤에 이제 벌칙 72페이지. 자, 72페이지 한번. 자, 벌칙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벌칙도 이제, 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항상 매년, 자, 매년 시험 문제가 하나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형벌. 자, 형벌 바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이제 3년 이하 징역, 그리고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2천이었었다가 3천으로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학년 3박. 이렇게 이제 부르고 이제 그 아래 보시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먼저 3학년 3반은 5개 꼭 개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자, 실무하다가 이런 거 해당되면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는 11개 라고 해서 이제 1학년 1반 뭐 그 숫자가 11개 이렇게 1학년 1반이 딱 그렇게, 자, 모양이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리고 이제 질서벌. 자, 500도 8개. 그 다음 이제, 100만원 이하 과태료도 얼마? 8개입니다. 정말 팔딱팔딱 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 질서벌 돈 깨집니다. 요거 이제 돈만 깨지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형벌 받으면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뭐, 겨뤄서 갔다 왔다. 이렇게까지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1번 보실까요? 요건 정말 가끔씩은 3학년도 나오고, 3학년은 나오면은 더 쉬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5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1번, 2번에는 포상금. 바로 저번주에 보셨던 포상금. 요 두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얼마요? 50만원.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시험 끝나면 아르바이트 해야지.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가끔씩은 무등록 이렇게도 나옵니다. 등록을 안 했으니까 바로 중개업을 한자. 자, 거기 가로에다가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을 안고 중개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그 등록 안 했다는 소리가 남의 자격증 빌려썼다. 이런 소리가 바로 첫 번째, 빌려 쓰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한 50% 막 넘어간다고 많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등록 안고 중개업을 했었다 합니다. 실무 가시면 저 사람은 남의 자격증 빌려 쓴데 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거짓. 자, 거짓은 정말 알기 어려울 건데 막 유조에서 등록을 억지로 받은 사람. 자, 2번 보실까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등록을 안 한 사람. 자, 두 번째는 등록을 해도 어떻게 한 사람? 거짓. 거짓으로 한 사람입니다. 자, 두 사람. 그래서 이제 앞 글자 따왔을 때 첫 번째가 무등록이니까 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거. 자, 무거운 형벌 해서 이제 얼마? 정말 무거운 거 3학년 2반입니다. 자, 포상금에서도 무거움은 양도해라. 거기도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정량줄 할 때도 거지. 최근 거짓 할 때 거기서도 봤습니다. 딱 세 군데에서 봅니다. 절대적 등록지수에서 거지. 거짓을 어떻게 봐줍니까? 반드시 등록지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분풀이한다고 1학년이 아니라 3학년. 그러니까 이중 등록하고 약간 다릅니다. 거기는 등록할 수 있는데 왜 두 개냐고. 여기는 등록을 못하는데 왜 했냐고. 그러니까 3학년 3반에 제재 받습니다. 이제 어디 있었는지 이제 족보를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3번, 4번, 5번 이놈 이제 금쟁이. 자, 금쟁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라고 해서 3학년짜리 세 개입니다. 꼭 1학년에서 다음 중에서 1학년 아닌 거 그러면 요 3번, 4번, 5번 중에서 거의 정답이 한 80%는 거의 됩니다. 시험장 가면 찾아봐야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이상하고 가서 이제 찾으면 거기는 정확하고요. 그리고 빠릅니다. 그리고 자, 얼른 풀고 이제 공법풀로 가야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지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분명히 생각납니다. 합니다. 내 머리가 안 이상하면 다 생각납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시고요. 양도 그리고 알선 등이 금지래. 자, 문장은 안 바꾸니까 여기는 증서 그런 문장 나오면은 저거 3학년 맞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다 막 밑줄 긋고 그러면 세월력을 다 갑니다. 자, 분양 등이 바로 이제 뒤에 보실까요?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에 그다음 이제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여기 이제 증서가 나왔잖아요. 증서. 투기를 조장한다고 3학년 증서 등의 매매나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다음 뒤에 보실까요? 중계만 했는데도 3학년입니다. 투기 조장한다고. 그리고 그 증서 등의 매매를 뭘로? 업으로 했을 때. 자, 무장은 안 바꿀 건데 증서 중계. 그리고 증서 매매요. 얼마라고요? 3학년.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했을 때하고 약간 헷갈립니다. 이건 증서니까 3학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그 증서에다가 딱 시험장에서도 중간에서 나오겠구나. 문양은 안 바꾸니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직접거래 쌍방대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학년입니다. 아마 요놈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정답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실무 가면은 내가 살게, 내 거 사봐. 이러니까 교도소 3학년 3반으로 보낼 거요. 라고 우리 국가도 벼르고 있다는 겁니다. 걸리기만 해봐봐. 교도소 3학년 보내줄 테니까. 좀 그렇게 그대로 초보랍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직접에다가 동그라미 꼭 넣으시고요. 거래 당사자 뭐를? 쌍방을 대리를 했을 때 여기도 쌍방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가 될 건 뒤에가 될 건 손에 핀다고 몇 학년? 3학년. 등록 취소는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3년 이하 징역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어. 그것입니다. 동의 받아도 안 된다. 중개보수 안 받아도 여기도 금쟁이다. 라고 3학년 3반이다. 꼭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 5번에 이제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것만 딱 두 개. 탈세하고 투기조작. 자, 앞에 볼까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나 또는 이전등기. 그러니까 보존등기 건물을 갑이 건축했는데 갑이 등기 안 해. 을도 등기 안 해. 그러다가 저기 마지막에 병만 등기해. 이러니까 지금 두 사람 세금 여기는 아예 안 받게 우리 개업이 중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금쟁이로 3학년 3반으로 교도소 보낼 거야. 고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등기. 앞에는 모두 생략 등기. 뒤에는 자 중간 생략 등기. 이런 것들은 등기법에서 배울 거예요. 게임입니다. 아니야. 부동산. 첫 번째 부동산 나왔고요. 이제 하나 더 나옵니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전매 등 권리 뭐 변동이 제한돼. 근데 시험 문제가 치사하게 권리 변동이 제한되지 않는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제한된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제한되지 않는 것은 금쟁이로. 금쟁이가 아닙니다. 자, 제한된. 그래야 이제 금쟁입니다.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뭐라고요? 투기를 조장했을 때. 자, 앞쪽에 탈세.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쪽에 투기. 탈세나 투기를 뭐 하면요? 조장하면. 여기도 몇 학년이다? 3학년이다. 그러면 이제 3번, 4번, 5번부터 먼저 볼까요? 증서를.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직접 쌍방. 그리고 이제 5번에 투기. 투기하면은 이제 1번, 2번으로 갑니다. 무거운 형벌. 자, 이건 아주 그냥 간단하게 증서를 직접 쌍방한테 투기하면 무거운 형벌. 자, 이러면은 3학년 3반. 요거 먼저 다섯 개는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에 이제 1학년 1반 보실까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요놈 그냥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니까 2번 옆에는 별표 3개 꼭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 1번에도 양도 그 다음에 여덟 번째에서도 양도 쯤만 달러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상금에서도 양도 봤을 겁니다. 여 사람 신고하세요. 포상금 50만 원 드릴게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뒤에 양도되어 안 쓰고 앞에만 써놓고 1학년 1반 맞냐고 등록 취소도 그러더니 여기도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장이 아마 길어서 그런가? 아니요. 헷갈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름 써보자.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했을 때 뭐 사이좋게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뭐 자격증 공유하냐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래서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하게 했다 고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뒤에는 이제 아예 자격증을 줘버리고 나는 신경 안 쓰게입니다. 사무소 그냥 컷빼기도 안 볼 겁니다. 아주 통으로 빌려주고 게입니다. 뒤에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를 하거나 그리고 대여 한 사람만 교도소 보낼까요? 아니요. 받은 사람도 같이 교도소, 아주 청송교도소 동기 만들어줍니다. 보셔야 됩니다. 뒤에 보실까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뭐한 사람? 양수 또는 대여 받은 사람. 앞에는 준 사람, 뒤에는 뭐한 사람? 받은 사람, 주고받은 사람 둘이 교도소 가게 됩니다. 정말 자격증 공유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또 유사가 이제 나올 겁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부동산 뉴스 대표 이미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와봤습니다. 부동산 뉴스 대표도 유사 명칭이다. 그리고 유사 명칭 신고했을 때 포상금 받는다 해서 왜 틀렸냐고 시험 문제가 이미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최근의 얘기입니다. 유사 명칭은 포상금 안 나와.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금무 양도가 포상금 나와. 그럼 이제 다른 문장 갖고 포상금 나온다. 그 소리 하겠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 사무소 갖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유사고요. 그래서 좀 이따 유사 써볼 건데 유사.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요놈 3개가 이제 사무소 5개입니다. 세 글자 3개. 나 먼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거나 아까 거짓 등록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거짓이고 여기는 이중 할 수 있는데 세종시에다 등록하나 하고 대전 가더니 또 등록하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요거는 그렇게 등록하는 줄 알고 알면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모르고 얘기입니다. 과실로 부주의로 77맞게 얘기입니다.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산에 뜨니까 하지 마세요. 그럴 겁니다. 옛날에는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등록하면 다 받아주고 두 개라고 둘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보내줍니다. 지금처럼 1학년 일반으로입니다. 2박 3일 빌어봐야 소용없다. 교도소는 가야 된다. 그러셔야 됩니다. 개설 등록하거나 소등에서 봤잖아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뭐한 사람? 소소한자. 자, 이런 식으로 이중소속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습니다. 또 어디서 이중소속을 받더라? 정량줄에서 소등할 때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주소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형벌도 어떻게요? 그것은 이제 보너스 그랬습니다. 1년이나 지역이나 천만 원이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일반도 제재. 요즘 이제 가끔씩은 등록취소와 형벌을 동시에 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게요? 자, 이러놓으면 등록취소도 생각해야 되고 형벌 1학년 일반도 생각해야 되고 세월여론 다 가고 상당히 좀 저걸 풀어 말을 하면서 상당히 좀 고민스러울 겁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볼까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요건 어디서 받더라? 6사 2기에서 받더라. 입니다. 등록주소 할 수 있다. 거기서 받습니다. 사무소 글자 들어가니까 여기도 교도소는 보낼 거 여기입니다. 파라솔 떴다방이네요. 겸임해서 받네요. 그럼 상대적에서 받네요.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자. 그 시설물도 사무소입니다. 3번, 4번, 5번 3개 몇 학년이라고요? 1학년. 그러니까 요 3번, 4번, 5번 요놈이 아까 거짓 등록이나 무등록 갖고 헷갈리니까 요놈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요거 1학년이게 3학년이게 하면서 자주 묻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 볼까요? 여기도 유사. 네, 내용만 다릅니다. 개업도 아니면서 개업. 우소속이 나 사장이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명함에다가도 무슨 무슨 사무소 대표 그런 사무소 없구만. 아니면 사장님이 따로 있는데 지가 무슨 사장님이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볼까요? 개업공인주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 문장 안 바꿀 거니까 2번에 유사. 여기도 유사라고 기억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1번에는 양도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시면 금방 보이고요. 양도 좀 더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여덟 번째 거기 등록증 계획입니다. 그리고 2번, 6번은 유사. 그리고 3번, 4번, 5번은 사무소 3개. 이런 모시는 것 같습니다. 유사 사무소 하면서 아 글자 따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 보실까요? 여기 이제 금쟁이 표시할 때 요 표시 일곱 번째 최근에 들어와서 여기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과태료 아닌 것은 했을 때 요놈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주사가 아닌 자로서 그리고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목적입니다. 그냥 내 집 팔라고 이건 괜찮습니다. 근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그럼 토지 건물 같은 거 막 벼룩시장이라 막 내놓습니다. 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라고 광고로 표시하면 안 되는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개업도 아니면서 광고로서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요거 몇 학년이라고요? 1학년.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 개업 아닌데 막 광고를 막 내놓네 중개업하려고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볼까요? 이것도 이제 양도입니다. 양도. 이거는 등록증 증만 다릅니다. 그리고 상호가 있습니다. 상호. 등록증에 상호가 있잖아요. 보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 그리고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 딱 줄인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양도. 그리고 1학년 맞습니다. 그리고 등록취소에서도 봤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보실까요? 이제 통으로 빌려주고 주고받고 둘이 엄청 사이 좋은가 봐. 둘이 교도소 가야 되기입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 또는 대여를 하거나 자, 준 사람, 자, 받은 사람 나오겠죠. 자, 뒤에 다른 사람의 상호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물을 하거나 그리고 중개사 등록증을 뭐한 사람? 양수. 앞에는 준 사람, 뒤에는 받은 사람, 주고받은 사람. 요 사람도 둘 다 교도소.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 거주모 사업자. 우리 거주모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제 1학년 반에서는 단골문제로 나와. 사업자가 유일하게 거운정할 때도 봤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합니다. 아주 대혼란. 무슨 양치기. 그래서 아니한 다르게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개국공사 공개하지 의뢰하지도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리고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리고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럼 9번 옆에다가 이제 그 거짓 정보를 공개한 건데 옆에다가 다르게 그리고 차별 그다음에 아니한 이런 식으로 꼭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한 다르게 차별 이렇게 써놓으시면 검증 뭐 바꾸지 않을 건데 거짓 무사업자 그럼 시작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열 번째 볼까요? 자, 반의사 불벌죄 전문장 갖고도 시험 문제 나왔었다. 23회 때기입니다.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벌할 수 없는 죄가 뭐냐고 저거 하나라고 열 번째 비밀 동네방네 떠들어댔을 때 나를 그 동네방네 떠들어대도 나는 강심장이라 충격 안 받아갑니다. 뭐하러 그 사람 처벌하냐고 개업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고마운 사람 없을 건데 게임입니다. 아주 교도소 보내라고 지가 더 날릴 겁니다. 한 10년 때리라고 판사님한테 나중에 막 진정 썼을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열 번째 보실까요?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무슨 사무소에 그렇게 비밀 많다고 동네방네 비밀 떠들어댔다가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법으로 가면 명예훼손죄도 될 겁니다. 동네방네 떠들어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째 이제 금쟁이 보실까요? 자, 금쟁이 4개. 자, 첫 번째 거짓된 언행 등으로 개업공인사 등이라고 있는데 판단을 그쳤을 때입니다. 자, 뒤에 이제 판단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거기 초과 보이네요. 자,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하다 어떤 명목이 될건 증여가 될건 사례가 될건 어떤 명목이 될건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금품 받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뒤급번 이제 첫 번째인데 중개사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매매 알면 초과 판다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이제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뻔히 뭐 하면서 알면 그 알면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알면서도 중개를 우려받거나 그리고 명의를 이용하게 했을 때 그리고 여기 이제 의뢰받거나 그랬으니까 거래를 하거나 안 하건 교도소 간다 안 간다 간다 라고 기억을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 자, 이거 뭐 매년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니까 나오지 말아라 그래도 무조건 나옵니다. 꼭 기억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72페이지에서 한번 간단하게 자, 형벌 그리고 요건 실무에서도 정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 요건 이제 줄에다가 1학년 일반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 지가 뭐 11개라고 딱 알려주네요. 11개라고 기억을 내셔야 됩니다. 엄청 많아. 그러니까 연놈 시험 문제 한 5번 나오면 요거 4번 나오고 3학년은 한번 나올까 말까 아니라 한 10번이면 요거 9번 나오고 3학년 어쩌다가 한번 나오고입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유사 이렇게 유사가 나와야 됩니다. 유사 2개 그리고 사무소 이제 글자 수대로 갑니다. 유사가 사무소를 뭐에다가 정비를 내다가 합니다. 정이 뭐더라 정보 공개 잘못다 거리 정보 사업자입니다. 비밀 정비에다가 뭐 하려고 팔아먹으려고 양도 양도도 2개 등록증 자격증 개입니다. 그리고 금지행위 4개입니다. 자, 금쟁이 4글자니까 4구요. 4개 매매하면 초과판다 해서 문장 안 바꿉니다. 아까 증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여기다 써볼 건데 그놈은 3학년 개입니다. 그다음 이제 표시 요 표시도 이제 헷갈릴 겁니다. 표시 광고 위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유사가 이제 2개인데 그 두 개가 이제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입니다. 문장 안 바꿀 건데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자격증 따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인중개사 이러면 교도소 보낸다. 그리고 자, 장난이라도 1차 합격했는데 공인중개사 하면 교도소 간다고 했습니다. 1차, 2차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작년도 엄청 많이 어려워하고 2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입니다. 합격은 몰라 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최종 합격까지 했을 때 공인중개사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쓴 사람 교도소 보낼 거예요. 어떻게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 할 불과. 그러니까 이렇게 유사를 신고한 포상금 안 나온다는 겁니다. 교도소는 가겠지만 그입니다. 자,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네가 무슨 개업이냐, 네가 소속이지. 개업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사무소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여기도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소가 몇 개? 3개입니다. 나머지 이중 소속하고 이중 등록이 나란히입니다. 두 개 이상 중개 사무소에 소속됐을 때 중개 물란하게 하니까요. 이것도 몇 학년? 1학년. 그다음에 이제 이중 등록입니다. 정량주에서 나란히 봤잖아요. 두 개 이상의 중개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사람. 요 사람도 1학년. 거지 등록하고 무등록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여긴 이중 등록입니다. 할 수 있는데 등록을 왜 두 개씩이나 했냐고요. 두 개 다 빼앗고 교도소 보너스로 1학년 반 보내고 그것도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빌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의 중개 사무소를 이렇게 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록, 여기는 등록을 한 개인데 사무소를 여기다가 하나 두고 저기 나성동에다가 하나 두고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개 이상의 중개 사무소를 뭐 한 경우도 둔 하나만 둬야 된다는 겁니다. 둔 경우를. 여기도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 불과. 여긴 등록이 두 개고 여기는 사무소가 두 개고 약간 유사한데 달러 개입니다. 그리고 교도소 1학년 반은 똑같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라솔 떴다가 한 개입니다. 저기 막 분양하는 데 가가지고 파라솔 쳐놓고 거기서 막 전단지 나눠주고 그러면 신고 들어갑니다. 자, 임시 그리고 중개 개입니다. 잠시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라고 했습니다. 중개 시설 물을 개입니다. 내 사무소 여기 있는데 잠시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라솔 쳐놓으면 안 되고요. 우리 파일가 나와 있습니다. 도명은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다 이제 의자 놔두고 그냥 전단지 나눠주면 괜찮대요. 그런 것들은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할 거지 왜 이렇게 활용하냐고 합니다. 중개 시설물을 뭐 했을 때 설치. 자, 설치한 경우도 여기도 이제 사무소라고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공개 여기가 이제 헷갈리죠. 그러니까 다른 놈도 약간 무난한데 꼭 출전들이 매년 내보니까 잘합니다. 여건 내면은 다 헷갈려 하더라. 정보공개 위반입니다. 정보공개를 바로 이제 위반한 그리고 사업자 우리 말고 입니다. 위반했던 사업자 우리는 업무정지에서 그냥 봤습니다. 거짓으로 정보공개했을 때는 별표 6개월로 업무정지.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 사람 헷갈리게 하니까 망이 다 내놨는데 그 망은 개업들이 다 봅니다. 이렇게 위반했던 거주모 사업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하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리고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실수했다고 합니다. 실수도 안 봐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별적, 헷갈리게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이런 문장 안 바꿀 건데 아니한 거 공개. 그리고 다르게 공개,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질시 문제 많이 나온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네방네 떠들어대면 교도소 간다. 비밀 준수 위반입니다. 비밀 준수 소속도 들어가고 중개보조도 다 들어갑니다. 바로 준수를 뭐한 사람? 위반. 자, 위반한 자. 자, 위반한 자 정말 다 들어가고요. 동네방네 떠들어대지 마세요. 입이 근질근질해도 참아야 됩니다. 자, 비밀 준수 언제까지요? 무덤 갈 때까지입니다. 무덤 갈 때까지 참으셔야 교도소 안 가게 됩니다. 나 갈 것 같다 했다가 나중에 살아남으면 다시 교도소 가십니다. 그 다음 이제 준수 위반. 여기 이제 반의사입니다.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때 벌하지 않는다. 다른 죄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불벌. 반의사 불벌죄가 여기가 하나다. 자, 비밀만 그렇다기보다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비밀 준수 위반에서도.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얘기입니다. 여기도 그런 소리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건데 하여튼 그러면 봐줄게 얘기입니다. 요놈만 봐줄게. 뭐 여기 사무소 봐주세요 해도 교도소 보냅니다. 비밀만 그렇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인데 첫 번째는 자격증. 요 자격증. 근데 자격증에서는 성명을 사용 이런 수가 나옵니다.
이름을 써보자 라고 해서 이제 성명을 사용하게 했을 때입니다. 공유처럼 게입니다. 내 이름 같이 써보자. 그래도 같이 교도소가입니다. 양도 양수 다 교도소가입니다. 두 번째 등록증. 증만 정말 다릅니다. 등록증. 자, 등록증에는 성명 말고도 뭐가 있나요? 상호,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러면서 상호가 나올 겁니다. 상호 또는 상호를, 자, 성명이나 상호를 꼭 여기 양도되어는 아예 안, 그냥 안 써주고 그냥 등록증 양도, 자격증 양도,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 그리고 하기한 경우 여기도 이제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쟁가입니다. 매매하며 초과판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도 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묻목이라는 거 뻔히 뭐 하면서도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용토했을 때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 받았을 때입니다.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과해서 받았을 때도 문제가 되고요. 한도액도 정해놨고 요율도 정해놨는데 실수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의뢰는 뭐를 거쳐놨다고요? 거짓말해서 판단을 거쳤을 때 매매하면 초과판다. 증서 나오면 안 되고 직접 나오면 안 되고 투기 나오면 안 되고 게입니다. 그 다음에 표시 그리고 광고 위반. 어떻게 광고 내면서 표시를 위반했대요? 자, 먼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입니다. 자, 먼저 누가 아닌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놈 계속 나와볼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도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입니다. 개업 공인사 아닌 자가 아닌 자 아닌 자가 그리고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입니다. 중개업을 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중개업을 바로 이제 하기 위하여, 중개업을 하기 위해 요런 목적으로 이제 중개대상물에 표시광고 한자입니다. 토지나 건물 막 요걸 광고를 합니다. 중개대상물에 요 중개대상물에 뭐를 표시 바로 광고. 아, 개업도 아니면서 중개업 하려고 중개대상물에 뭐를 했다고요? 표시 광고 한자. 광고하면 안 되잖아요. 입니다. 기업도 아니면서 중개팔라고 이런 소리니까 표시 광고 한 자도 몇 학년이다.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이다. 라고 해서 이제 잘 안 되는 것만 되는 거냐 놔두고요. 잘 안 되고 저거 정말 1학년 맞나 라고 자꾸 보면 볼수록 좀 새로운 것들 그것만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3학년은 몇 개 안 되니까요. 3학년 몇 개라고요? 5개. 자, 먼저 증서를. 증서를 누구한테요? 직접 쌍방, 직접 거래나 그리고 쌍방 대리 그리고 국가가 제시한 게 뭐라고요? 투기. 지금 뭐 투기 때려잡는다고 난리를 치고 우리 세종시는 조정지역에다가 투기 과열에다가 투기지역을 다 묶여갖고 서울도 그렇게 다 묶인 데는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투기지역은 몇 개밖에 안 되고 근데 우리는 다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무거운 형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몇 개라고 다섯 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증서를 중개하거나 증서에 뭐를요? 매매를 오불했을 때 아까 이제 여기는 중개대상물 토지나 건물 요 놈은 증서. 그러니까 같은 중개래도 매매업이래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매매를 오불했을 때 그리고 직접 거래 내가 살게 그리고 쌍방을 다 대리해서 매도 매수인에게 대리권 가져왔을 때 그리고 탈세나 그리고 투기를 조장했을 때 바로 이제 뭘요? 투기를 그리고 조장이니까 전매 차익이 있다 없다 아예 안 따진다 조장만 하면은 요 조장하는 행위도 여기는 얼마라고요? 3학년 그리고 무등록 무등록으로 중개업한 사람 요건 신고한 포상금 나와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으로 이제 중개업을 한 사람 요 사람 신고하십시오. 포상금도 나오고 3학년 3반에 교도소도 가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그 다음 이제 부정한 요즘 이제 거짓은 잘 안 써주고 부정한 똑같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뭐 한 사람 등록한 사람 개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이렇게 등록한 자도 몇 학년이다? 요놈도 3학년이다. 됩니다. 요 3학년은 몇 개? 5개. 그리고 더블 넘어갑니다. 1학년은 몇 개? 11개. 자, 시험 문제가 매년, 정말 매년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니까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질소볼도 이제 500짜리하고 이제 100만원짜리인데 여기도 당연히 시험 문제감에서 하나 정도는 꼭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과태료 부과권자. 자, 부가권자도 이제 작년도에 나왔으면 올해는 바로 이제 사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1학년 이제 100만원짜리가 좀 중요하긴 한데 500 보실까요? 사업자하고 협회 우리 개업도 이제 확인 설명 잘못했을 때 그리고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여기는 제재받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에 이제 우리 사업자 보실까? 사업자가 이제 운명하면서 운영 규정. 여기들 거운정할 때도 봤는데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입니다. 게을러 갖고 3개월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요. 자, 먼저 운영 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않거나 또는 운영 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조망을 운영을 했을 때 자, 운 운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치고 운명할 때가 요 운입니다. 그리고 확인. 자, 두 번째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입니다. 게을러 갖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가 원래 업무정지였다가 500만 원약 과태료로 옮겨왔대요. 그래서 26회 때 이미 시험 문제 나오고 9회는 한 번도 안 나왔대요. 그런 식입니다. 한 개씩만 해도 400, 400, 두 개 다 나면 500. 그런다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설명을 했는데 대장 안 보여줬다. 설명했는데 등기상 증명서 보여준 적이 없다. 공법장부 본 적이 없네요. 그래도 500만 원 약화대로 오도 맞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확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수. 가장 마지막에 연수. 자, 욕하면서 받으니까 연수교육. 자, 바로 이제 시정 좀 합시다 하면서 봤습니다. 바로 연수. 500만 원 역할대로도 맞습니다. 다음 중에서 100만 원짜리 아닌 걸 찾아봐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한 27회 정도에 정말 최근에 나왔습니다. 연술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을 때 자, 그러면서 이제 20, 30, 50, 100도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개월 이내 받으면 20만 원 그리고 1개월 넘어서 3개월 안에 받으면 얼마? 30만 원 그것도 보시고 한 번도 안 나와봤는데 그리고 6개월 이내 받으면 50 6개월 초과해서 받으면 100. 해서 이제 20, 30, 50, 100. 그런 식입니다. 그래도 받으라고. 안 받으면 500짜리 날려줄 거니까.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자, 명령입니다. 자, 감독면에 저기 이제 운, 그리고 1번에 운, 그리고 4번에 중간 넘어가면 저기 명이 보이네요. 그 밖에 명령할 때. 운명. 자, 사업자가 운명적으로 팔자가 아주 500입니다. 저것들은 500 받아 개입니다. 자,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그 다음에 조사 검사를 무하거나 거부, 그리고 방해하거나, 그 다음에 기피하거나 슬슬 피해 다니거나 개입니다.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하려니까 이제 거짓으로 합니다.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누구? 거짓말 사업자. 자, 협회도 똑같이 저기 8번에 나오네요. 협회도 똑같은 제재가 있어. 둘은 500만 원약 과태료 얻어 맞습니다. 입니다. 문 닫으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입니다. 협회가 문 닫아봐. 그죠? 그리고 뭐 사업자가 문을 닫아봐. 개운만 다쳐입니다. 망이 안 돌아가. 그리고 공지 가입을 못해. 이러니까 이제 둘은 500만 원약 과태료입니다. 우리는 업무정지인데 견우시랍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공제사업의 운영실적을 뭐 공시. 여기는 공시에다가 동그라미일까요? 자, 공시를 공시와 확인하는 것을 운명적으로 하시면 합격할 거고 연수 안 좋으니까 연수 개선 좀 합시다 고스레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볼까요? 개선 거기 개선에다가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공지 업무에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요즘 개선 명령 자체가 자꾸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다음 중에서 박스에서 딱 4개 정도 주고 개선 명령 관련된 거 찾아봐. 그 4개가 모두 답인 적이 많았었고 기억을 하시랍니다. 그리고 자, 일곱 번째 볼까? 이제 시정 명령 할 때 이제 운명 시 할 때 이제 시입니다. 자, 임원에 대한 징계나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리고 시 여기 시에다가 동그라미일까요? 자, 운명 시 할 때 시입니다. 시정 명령 개선명령, 시정명령 자, 유사하긴 한데 내용만 좀 다르게입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냐 공인중개사 협회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가 이제 바로 감독명령 똑같습니다. 보고 등을 적고 들어가 볼까요?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했었던 누구? 협회 여기 이제 여기도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명령을 위반했던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500짜리도 요즘 저 아마 올해는 아마 요 사유가 이제 반드시 시험 문제 하나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제 500입니다. 500만원. 정말 이런 거 하기 싫을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요 지겨운 바닥을 청산하려면 요걸 잘해야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8개. 자, 그러면서 이제
공시. 자, 공시법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법이 발목 잡는 게 아니라 공시법이 잘 발목 잡습니다. 자, 시간이 좀 적어가고 공시법 교수님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가끔씩 보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시가 만만치 않습니다. 민법이 안 되면은 공시법 막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앞 글자 따보세요. 도대체 뭔 문제를 아예 파악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목을 많이 잡습니다. 그렇다고 또 세법이 점수가 잘 나오나요? 그놈도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금도 어려워 얘기입니다. 막 우리 세금은 정말 세법 막 판례가 나오면 아주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판례까지 막 내는지 그냥 아주 내놓고 요즘은 공시법하고 공시세법 갖고 발목을 잡습니다. 요놈 24개 나오고 세법은 16개 나오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꽈락 나오고 그러면 안정이냐 난리가 난다. 점수가 다 되는데 요놈이 꽈락에서 발목을 많이 잡습니다. 정말 공시법 때문에 좀 머릿결이 많이 아프다는 겁니다.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공시법도 8줄을 다 있었습니다. 8줄을 정말 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막 시간 없다고 공시법 교수님 바빠 죽었다고. 그다음 막 그때 또 시간 있으니까 민법도 알려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책장 넘기다가 막 선풍기 날리는데 정신 없을 겁니다. 막 제목만 보고 가자고 막 정말 그럴 겁니다. 안 그러면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시 그리고 공시 뭐라고요? 확인을 그리고 이제 운명시.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운명시 하셔야 됩니다. 공시법 확인은 운명시 안 하시면 합격 못해요.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하면 연수교육 받을 건데 연수. 이거 2년마다 우리 맨날 욕하면서 연수교육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다 2년만 되면 욕하고 실무교육, 연수교육 받으러 갑니다. 그것도 8만원 내놓고 받아야 됩니다. 또 이틀 받아야 됩니다. 2개월 전엔 통보가 올 거고 두 사람 갈 거고 게입니다. 연수. 그 다음에 안 좋으니까 개선합시다. 하다 개선명령이 자꾸 시험에 나오니까 개선명령 이것도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시. 바로 공시하지 않냐, 공시하지 않냐, 누구? 공인중개사협회. 이제 요게 운용실적. 공제사업에 운용을 하고 실적이 있을 건데, 운용실적을, 그리고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요. 바로 얼마? 3월 이내에 입니다. 3월 이내에. 자,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누구요? 공인중개사협회. 500만 원 약과 들여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3월 이내. 그러니까 요거 별표가 300입니다. 하나가 있었을 때. 그건 아예 안 냈었고, 낼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입니다.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요거 하나만 안 하면 별표 4배. 그리고 근거 자료. 자, 근거 자료가 대장. 요런 소리입니다. 자, 근거 자료를, 또는 근거 서면을 뭐 하지 않았을 때, 제시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을 했는데 안 보여줬네. 그래도 500만 원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하나씩만 안 해도 별표 4배. 요놈도 4배. 둘 다 안 하면 5배. 다 때립니다. 그리고 운. 운영규정입니다. 자, 운영규정에 3개월 넉넉하기도 시간 줬잖아요. 운영규정에 뭐라고요? 승인을. 요 승인을 받지 않거나 그리고 다르게 운영했을 때 뭐 뒤에는 안 바꿀 건데 자, 거운종 회의를 해서도 운을 받고 사업자는 운명적으로 500을 받고 계입니다. 명령계입니다. 감독명령에 뭐 했을 때 위반을 했을 때 뭐 내용 물어보지 않을 건데 보고하려니까 보고 안 하고 애들 말로 삐딱선 탓하기입니다. 자료 제출을 하려니까 안 하고 그리고 막 슬슬 피해 다니고 보고하려니까 거짓 보고하고 거짓으로 제출하고 이러면 여기도 이제 두 명인데 누구라고요? 사업자고 자, 여기도 이제 사업자고 공인중개사 협회가 두 명이 그래서 별표 200이 두 개가 있는데 별표 200 여기도 200 뭐 그런 건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들어놓으시면 그래도 시험장에서는 생각이라도 날 겁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입니다. 개선명령 시정명령 내용이 약간 유사한데 협회 임원들 왜 안 내보내냐입니다. 시정명령에 시정명령에 시정하라고 그러잖아요. 똑바로 안 하세요. 시정하세요. 그럴 겁니다. 시정명령에 위반한 누구라고요? 협회. 우리 개업하고 흐리무사업자 말고 협회입니다. 위반한 공인중개사 협회 요거 딱 8개 중에서 8개 중에서 4개가 딱 반이 협회가 얻어맞습니다. 여기도 협회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 연수교육 뭐 하지 않은 사람 연수교육 이수하셔야 됩니다. 2년마다 저번 주 하나가 나온다고 자세히 봤을 겁니다. 그리고 2개월 전에 통보가 와입니다. 그리고 이틀 받아 안 그러면 500만원 약과태료 얻어맞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뭐 20, 30, 50, 100도 이거 한 번도 나은 적은 없었는데 자 먼저 20만원 그 다음에 30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받으면 그리고 50 이런 거나 실무에서도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가서 빨리 받으라고 그러면 500만원 다 받지는 안 오게입니다. 자 먼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받으면
자, 그 후에 이제 받으면 1월 이내에, 자, 1월 이내에, 1월이면 포함합니다. 1개월 이내에 가서 잽싸게 받으면 20만원. 요대로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개월은 넘어갔고요. 그럼 2개월은 얼마래요? 3개월은 얼마래요? 이렇게 중간에, 자, 선택하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더 할게 아닙니다. 1개월은 초과를 했고, 그리고 3하고, 같이 3하고 연결해 보세요. 3월. 이렇게 3월 이내에, 그래도 뭐 하면, 받으면, 이때는 30만원의 별표 과태료. 그리고 이제 3개월은 넘어갔겠죠. 이제 50입니다. 20, 30 버텨보니까 50, 이놈의 따블이 100이고, 입니다. 3월은 초과했고, 3개월은 넘어갔고, 그 다음에 6월 이내. 자, 그래서 이제 6월 이내에, 자, 그럼 따블이겠네요. 6개월 이내에 받으면 얼마라고요? 50만원. 그리고 100만원은 6개월 초과. 6개월을 초과해서 그래도 받기는 받았다는 겁니다. 받으러 가긴 갔습니다. 한 반년 만에. 그러면 100만원의 과태료 별표 때릴게. 가서 받기는 얼른 잽싸게 받으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고 이제 6개월도 넘어가고 계속 안 받다가 다음에 한 다음에 2년째 오면은 이제 500만원짜리 다 날릴 겁니다. 아주 절단 낼 거예요.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개선명령 위반입니다. 개선명령에 뭐라고 합니다. 뭐 장부가격 바꿔봐라. 뭐 예치기간 바꿔봐라. 이런 걸 자꾸 시험 문제 내내 바로 개선명령에 위반한, 위반한 누구라고요? 위반한 공인중개사 협회계입니다. 부실재산 같은 거 뭐 팔든지 하면서 이제 개선명령. 그렇죠?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위하여 개선 좀 하라고. 요게 바로 개선명령. 자, 임원들을 잘라라고 내보내라는 소리고요. 여기는 개선을 하라고. 건전하게. 공제사업이 잘 되도록 건전하게 바로 개선하라고. 그거 안 하면, 위반하면은 공인중개사 협회가 얼마다? 500이다. 입니다. 그 다음 이제 100만원짜리 뒤로 보시니까 이제 하나만 이제 보면 됩니다. 아, 그냥 지긋지긋한 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바로 100만원자의 과태료 보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이제 여기서는 사유가. 자, 올해 이제 또 100만원이냐 과태료가 아닌 것은 하면서 시험 문제 물어볼 것 같아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자, 1번 보실까요? 개. 보이게 할 때 개네요. 자, 등록증 등을 뭐 하지 않았을 때 개시. 사무소 벽에다 뭐를 걸어야 됩니까? 등록증. 그리고 자격증. 저놈 등록증, 자격증 맨날 그냥 같이 붙어 다닙니다. 어디 그냥 같이 안 붙여 다닐 데가 절대 없습니다. 아까 1학년 1번에도 등록증, 자격증 나오고, 개시에도 등록증, 자격증 나오고, 입니다. 양도되어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보시고요. 개시하지 않았을 때 등록증, 자격증, 요일표, 그 다음에 보증 관련 서류 4개. 그걸 벽에다가 걸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문방구 가셔가지고, 자, 액자 그냥 딱 4개 가지고 개시하셔야 됩니다. 안 그런 문제가 됩니다. 벽에다가 너무 그냥 심하게 못 박아 놓지 마시고, 요즘은 그냥 아예 그냥 요거 그냥 간단하게 붙여 놓는 것 같습니다. 벽에다가 입니다. 못 박아서 해놓으면 나중에 원상 복구 어떻게 할 거입니다. 나중에 그냥 주인이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위반하게 되면 우리 얼굴이라고 별표 50을 때립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왕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다가 성명을 뭐 하지 않았을 때 표기하지 않거나 됩니다. 오다 가다 가보세요. 저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성명도 있습니다. 대표자 누구누구누구 개입니다.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그리고 표기를 했는데 거짓으로 표기한 자입니다. 이게 이제 명칭. 그래서 이제 명칭 위반입니다. 반명할 때 명예입니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아까 표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자, 성명 등을 표시 안 했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형벌하고. 그러니까 이제 100만원이냐 과태료가 아닌 것을 해놓고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영문장 정답이었었던 게 여기도 표시가 나오기는 나온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명 등을 표시 안 했다. 광고 내면서. 야, 표시 광고를 위반해서 그리고 중개사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그러니까 성명 등을 표기 안 한 사람. 이분이 바로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여기는 우리 개업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할 때 이전 신고를 열흘 만에 하지 않았을 때는 좀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간다고 했습니다. 딱 열흘 넘어가 봐라. 100만 원이냐 과태료 얻어맞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휴업이나 폐업 별표 20짜리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에게 그리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냐는 자 다음 중에서 신고할 거 찾아보세요. 저 4개가 박스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다 신고할 것들 해갖고 그것도 최근에 역시 나왔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나 꼭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 관련 사항들 설명하지 않았다 합니다.
보실까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상, 요 책임에 관한 상, 그게 이제 보장되는 금액이나 보증기관이나 보증기관의 소재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나 공제 가입했다, 1억 가입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실무감은 절대로 안 하는데 설명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관계증서의 사본이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뭐 하지 않았을 때 교부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안 했다, 게을렀다 요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7일 만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증 자격증 빼앗기면 또 등록증 자격증 두 개 나란히 7번, 8번에 나오네. 맞았습니다. 먼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며칠 만에 반납한다고요? 7일. 뭐 7일도 여러 번 나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5일 이내 동네방네 떠들어 대고 계십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 그러니까 이 사유서는 자격증에만 있습니다. 아직 안 내봤습니다. 사유서. 갑한테 빌려줬더니 바로 안 가지고 오네요. 잠수 탔네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고입니다. 다시 발급해갖고 내라고요? 아니요. 게입니다. 자격증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바로 사유서를 제출한 자. 여기도 이제 얼마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다. 그래도 별표는 사유서 봐주는 것도 있으니까 별표가 30입니다. 근데 등록증은 사유서도 없고 봐주는 것도 없고 별표 50입니다. 여기서 하필이면 또 증해서 별표가 30, 50으로 다릅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 한 번도 그거 내본 적이 없다. 근데 꼭 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등록 취소된 후 그리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근데 등록증에 무슨 사유서가 있을까요? 등록증 안 가지고 오네 그럼 뭐 말이 되니? 지금 벽에 걸려 있잖아 그입니다. 정말 없으면 재발급해서 다시 내 그럴 겁니다. 반납하지 아니한 자 별표 얼마다? 50 그리고 위에 자격증은 별표 30 그래서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 그냥 부칙은 아예 뭐 시험 문제 가면 치지도 않는데 자 부칙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다가 뭐라고요? 바로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그럽니다. 부동산 중개 써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사용을 한 자. 여기도 이제 100만 원 약과대로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여기는 100만 원 자 100만 원짜리 자, 우리 이제 100만 원짜리가 더 중요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까 확인 설명 우리 개업, 연수교육, 개업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이 두 개 외에는 나머지 사업자하고 협회니까 별로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근데 100만 원 이하는 다 우리 개업이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자, 부칙은 더 이상 우리 뭐 부칙 될 것도 아니니까 여기도 8개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8개 개입니다. 그리고 몇 명만 보이게요? 반명만. 이게 반명만 보이게. 보이게가 좀 생각이 나야 되고 몇 명 보이게? 반명 보이게. 그리고 휴업. 휴업도 이제 잘 보이게. 휴업도 표시하세요. 바로 반명 보이게 휴업 표시. 이렇게 앞글자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납입니다. 반납 두 개. 자, 두 개. 맨날 등록증 나오면 저것들이 그냥 맨날 둘이 친해갖고 등록증, 자격증은 맨날 같이 따라다닙니다.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근데 여기도 뭐 시험에도 아직 안 나봤는데 별표가 이제 별도표가 있는데 요건 얼마라고요? 등록증은 사유서도 없습니다. 별표 50. 그러니까 별도의 표가 있는데 50만 원. 자, 50만원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100은 다 안 때리고요. 그냥 별표, 자, 50으로 때릴 겁니다. 실무 가면. 근데 자격증은 사유서가 있으면서 별표가 30이다. 그리고 등록증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어떻게든 계약서 계속 쓸 거예요. 막 수입을 계속 땡기려고 할 거니까 요거 안 내면은 별표 50 때릴 거예요. 근데 우리 자격증은 빌려주니까 가지고 간 사람이 막 도망 다니면서 안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자격증 못 낸다고 그 사유서를 적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안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봐주는 것도 있고 별표도 30이고 그리고 명칭. 정말 우리 명칭은 이제 우리 얼굴입니다.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간판 달라고 안 했다. 입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그리고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그리고 성명 표기하려니까 거짓으로 막 표기를 하거나 이름이 있긴 있는데 막 돋보기로 봐야 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별표 얼마다? 50. 여는 별표 50이다. 50만 원으로 제재 얻어맞을 거니까 30 아니요 20 아니요 이런 식으로 안 봐줘. 게임입니다. 그래도 별표 50이 가장 큽니다. 뭐가 뭐더라? 보증 관련 사항들은 보장되는 금액입니다. 아까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조치 그겁니다. 바로 관련된 사항을 뭐 하지 않았을 때 설명하지 않거나 입니다. 설명하지 않거나 그리고 관계증서 이제 관계증서가 있을 겁니다. 요 증서를 서면 얘기합니다.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증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자, 전자 한번 써도 되긴 되는데, 안 주면, 여기도 100만 원이 과태료. 이전입니다. 이전 신고를, 열을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요. 열심히 정리하라고. 10일, 자, 이내에. 자,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여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시. 자, 개시도 이제 쉬운 문제 자주 물어봅니다. 개시하지 않았다. 첫 번째, 등록증. 이 등록증이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다. 그것도 쉬운 문제 나왔었고요. 자격증. 그 다음 이제, 자, 그리고 해당되는 자, 했었던 게 부칙은 없다. 부칙은 자격증이 없다. 그리고 꼴보기 싫어도 소속 공인중개사 저기 구석택에다가 걸어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소속 것도 걸어놔야 되고 말만 구석택이 정말 구석택이면 안 보인다고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거는게 싫어한다는 요율표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더라? 보증 관련 서류. 여기도 보증 관련 있었는데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공제 가입했냐고 보증 관련 서류도 여기도 걸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정답이었었던 거, 사업자 등록증 정답이었었던 거, 그런 거 다시 한번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제일 싼 놈 여기 나왔습니다. 휴업하고 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냥 국가가 그냥 정하기 나름이지 왜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억상이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변경. 그 다음에 재개. 저 영업할래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등록증 반납 해놨던 거 찾아오고 여기입니다. 벽에다 걸어놓고. 그래서 이제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기도 얼마라? 100만 원 약과태료. 별표가 얼마라고요? 20. 뭐 이전도 30으로 이렇게 안 크고 30만 원.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30만 원입니다. 자, 보증 관련 사항들도 30만 원. 거의 대부분 30입니다. 그리고 개시 안 했을 때도 별표는 30만 원이다. 이 별표까지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업원 별표가 2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안 틀리고 휴업원 별표 20이다. 이렇게 자꾸 나섰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엉뚱스러울 겁니다. 휴업에다가 별표 30이네, 휴업에다가 별표 50이네, X네, 아니면 명칭에다가 무슨 30이네, 이전에다가 별표 20이네, 그러면 엉뚱한 소리요. 라고 기억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시 광고 위반입니다. 그럼 저기도 표시 광고 위반인데, 여기는 개업이 표시 광고 위반인데, 여기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 개업이 아닌 자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광고 내면서 이제, 그리고 뭘요? 성명. 그리고 뭐를 광고 낼 때 표시하냐고 그것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성명. 그 다음 이제 명칭입니다. 명칭. 그러니까 여기도 명칭 나오는 거 보니까 광고 낼 때 명칭 표시 안 했다고 여기도 별표 50인데 여러분도 50여 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무소 어디 있냐고 소재지. 그리고 내비라도 찍고 한번 가보자. 연락처. 라고 해서 이제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얘기하는 겁니다. 연락처.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 있으면 안 되고 계십니다. 같이 쓰면 괜찮을 건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세종시 뭐 044 들어가는 바로 세종시 아니면 1588 뭐 전화 써도 괜찮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 광고 위반한 것도 얼마다? 별표 연험도 50이다. 좀 세니까 조심해 보세요.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요 과태료 부과권자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 과태료 부과권자 요놈도 시험 문제 꼭 대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누가 때리나?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협회에 협회 지도감독 누가 했더라?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협회 거리정보사업자 여기 둘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엉뚱한 소리라 협회다가 시도지사 또 협회다가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자주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아까 운명이 있었잖아요.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은 누가 해줬더라? 지정국장입니다. 30일 하면서 과로사 하신다고 봤잖아요. 그 다음 이제 시도지사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내면 자 공인중개사 옆에다 자격증 써놓으면 좋고요. 반납하지 않으면 누구라고요? 자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 준 사람. 그리고 연수교육 소속하고 개업은 연수교육 안 받으면 누가 과태료 뗀다고요? 시도지사. 그 다음 이제 자 거의 대부분 개업 공인중개사 아까 이전 그리고 휴업 그리고 개시 그리고 등록증, 자격증 말고. 그래서 여긴 헷갈리니까 개업 옆에다가 등록증을 써놓을까요? 아까는 위에다가 자격증 써놨습니다.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요? 등록관청, 시장군수, 구청장. 자격증 안 내면은 7일 똑같은데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정말 많이 내봤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래는 그냥 거의 안 늘 정도인데, 과태료 부과 징수, 그리고 저 2분의 1을 가로 해놓고, 요거 3분의 1인가요? 2분의 1인가요? 바로, 최근에도 바로 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저 가로 넣기 엄청 좋아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업무 정지도 그랬어요. 입니다. 자격 정지도 그랬어요. 위반행위나 동기나 결과 등을 참작을 해서, 아까 별표 50도 나왔었던 게 얼마라고요? 부과 기준 얼마 범위 안에서 2분의 1. 자, 그러면서 그 2분의 1, 자, 범위 안에서 가중했는데, 가중했을 때 100을, 500을 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것도 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과태료 부과 금액은 2번입니다. 자, 기준 금액을, 그럼 100이나 500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끝에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다 있다. 시험 문제에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 없다 옆에다가 있다, X. 라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이런 거 뭐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닌데 과태료 부과 징수는 따로 법이 있더라. 그리고 양벌 둘을 나란히 보라겠다. 앞에 있었잖아요. 자, 개업공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임원사원이 잘못하면은 그 사람 위에 누구라고요? 둘을 나란히 보란다. 세 번째 줄에 나오네요. 개업 종업원도 보라고 개업도 보라고. 그러니까 저기 제목처럼 양벌. 양벌. 근데 동일한 벌금형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 끝에 밑줄 권하죠. 해당되는 저의 규정대 뭐라고요? 벌금형. 그러면 그 벌금형 옆에다가 동일 X. 동일한 벌금형은 아니요. 그 동일한 이래놓으면 정말 표도 안 나잖아요. 15회 때 1%밖에 합격 못했다는 그 시험에서도 동일한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다 쓰러졌어. 라고 1258명밖에 합격을 못했었다기입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과천 성사 쳐들어가고 여기 잘못하면 이제 세종시 같으면 이제 세종 성사 쳐들어갈 겁니다. 새로 지어놨는데 거기 유리창 다 깨놓고 시험을 정말 다시 치렀습니다. 관각차 막 전국에서 다 불러다가 저 과천으로 다 모였습니다. 방송에 아주 며칠 나왔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나왔었던 게 동일한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정말 맞춤 문제가 몇 개 없었습니다. 선생도 그냥 다 틀렸습니다. 선생 뭐 네가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꽈락 나왔습니다. 이 정도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죠. 게임다. 그래서 그 시험에서도 합격은 아주 독종도 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그 다음에 부동산 그리신 거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볼 건데 요 부동산 그리신 거 정말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네 개, 최소한 네 개씩 나온다. 앞쪽에 부동산 그리신 거는 두 개. 뭐 그냥 딱 개수 맞춥니다. 그리고 외국인 토지법 하나.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도 하나. 해서 이제 네 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